안녕하세요. 저희는 제주를 무척 사랑해서 제주에서 멋진 실험을 하고 있는 노지문화실험가입니다. 실험 재료가 좀 독특해서 더욱 두근거리는 연구인데요. 저희들의 신나는 모험 이야기 함께 들어보세요. 지난 7일 서귀포시 남원 하래리에 위치한 청년 커뮤니티 공간인 브로콜리 연구소에서 노지문화 실험가 9인의 1일 전시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저희가 만든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이벤트였는데요. 이것들이 저희가 제작한 것들입니다. 보드게임, 스피커, 제습제, 트레이, 반려동물 상품과 컬러링북 등 다양한데요. 보기엔 잘 만든 굿즈 같지만 이 모든 작품엔 기반엔 제주가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를 스피커로 재탄생시킨 작품입니다. 직접 제가 플로깅을 하면서 주운 쓰레기들을 이렇게 이쁜 스피커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제주해녀문화에 대해서 알리고자 이제 교육용 보드게임을 제작을 했고요. 제주 흙이 참 독특한 게 철분 성분이 많아서 유약을 따로 바르지 않아도 가마에서 굽기만 하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온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독특한 제주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이 상품을 제작했습니다. 제주도 자연에서 만날 수 있는 용암과 해수가 만나서 생성된 비석을 통해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천연 제습제를 만들었습니다. 천연 제습제와 더불어서 제가 제주도 서귀포 자연에서 직접 영감을 받아 조향한 향료들로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상품을 구성해서 이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전문 문화예술인이 아닙니다. 모두 각자 직업이 있는 평범한 청년들인데요. 저희의 공통점은 제주를 사랑해서 제주의 환경과 문화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고 싶은 열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열망이 서귀포시 문화도시센터에서 주관하는 2023 노지문화실험가 프로젝트를 만나며 했는데요. 노지문화, 노지감귤도 아니고 좀 생소한 말이죠. 바당, 곶자왈, 한라산 등등의 어떤 자연 경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걸 노지라고 한다고 하면 이 노지랑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고 있는 주민 모두의 생활 양식을 노지 문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지 문화 실험관은 서귀포 문화도시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2020년을 시작으로 올해 4년차입니다. 제주의 청년들이 섬의 생생한 역사와 문화를 익히고 그것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문화 상품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문화 상품이라는 것은요, 업사이클 등을 통해 환경적으로 무해한 문화 상품을 만들거나 혹은 제주의 로컬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문화 상품을 말합니다. 지역의 청년들이 노지 문화를 기반으로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서귀포 문화도시센터의 청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 프로젝트이고요. 사업은 20년도부터 쭉 진행을 해왔는데 문화 상품을 만드는 건 2022년도 작년부터 이렇게 진행을 했고 올해는 9분께서 상품을 만들어주셨고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면서 성황리에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023 노지문화실험관은 모두 9팀인데요. 지난 6월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됐습니다. 그동안 3번의 강의와 6번의 멘토링 시간을 거쳐 각자의 실험 주제를 정하고 실제 상품 제작까지 이르렀는데요. 정말 놀랍고도 힘들면서 또 뿌듯한 과정이었습니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이 작품을 만들면서 쓰레기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해야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에 고민이 많았고 앞으로는 더 쓰레기를 줄여가면서 활동을 할 생각입니다. 공방에서도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제작을 못 해준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연락이 오셔가지고 그래도 청년들이 좋은 취지로 제품을 제작하려고 하는 거니까 협력을 해주시겠다 하셔가지고 직접 제품을 제작하는 게 어떻냐 하셔서 제 손으로 직접 제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저희는 이 작업을 하면서 제주에 대해서 모르는 점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정확히 제주의 역사와 문화가 지니는 가치를 저희 세대뿐만 아니라 대다수가 잘 모르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저희의 활동은 작은 발자국일지 모르지만 어떤 전환점이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현대 사회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의 문제라든지 제주도에서 사라져가는 해녀 문화를 다룬 그런 이런 재밌는 보드게임이라든지 그리고 제주에서의 기억할 수 있는 향이라 뭐 그런 제품들이 있어서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자연 활용해가지고 그걸 해서 할 수 있다는 게 아 이런 많은 다양한 생각을 다 할 수 있겠구나 해서 좀 새삼 느꼈던 것 같고 바다의 쓰레기 또는 이제 제주도를 상징하는 어떤 무엇들을 감상을 얻어서 이렇게 작품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걸 생활에 쓸 수 있게 한다는 면에서 아주 젊은 작가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런 모습이 참 보기 좋네요. 청년 세대들은 제주 노지 문화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 중년 세대들은 노지 문화를 존중하는 청년들의 미래를 지지하고 응원해줄 필요 또한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것의 문화를 이어져 오신 분들에게 이제 함께 소통을 하고 그 문화를 이해를 하면서 현 시대에 어떠한 식으로 약간 발전하고 여기에 맞춰 나갈 수 있는가를 충분하게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 시대에 맞는 것으로 재탄생을 시킴으로써 이 문화가 점점 더 건강하고 네, 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유지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이 아주 좋고 중요하고 소중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11일에서 12일 서귀포시 70리 시공원에서 서귀포시가 운영하는 로컬 마켓이 열리는데요. 이 자리에서 저희와 저희 상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셔서 저희에게 직접 응원과 격려 또 따끔한 지적도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자주 만날 수 있는 자리 또한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